수 없이 슬픔을 흘린 후 조금씩 보이는 New World 경계선을 넘어선 그 공간 더 아름다운 풍경을 In my eyes 긴 방원 끝에 찾은 듯 빛이만 또 마주쳐버린 희망 속에 Lie 더욱더 교묘해져 My mistake 제가 개인 일이 끝났는데요. 아, 이제 바로 좀 제가 이렇게 눈을 뜨면 오다이로 바뀐대요. 그 신을 준비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악플 보면서 슬퍼해요. 저희한테 악플 달지 마세요. 방금 악플을 보면서 슬퍼하는 연기했는데 저희한테 악플 달지 마세요. 아셨죠? 악플은 돌아온다. 잊지 마시고요. 너무 추워. 무슨 신이지? 드레스 룸 신 찍었습니다. 잘 찍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서 조명으로 이렇게 제 얼굴을 비추면서 하는 걸 찍었는데 오드 렌즈를 꼈어요. 잘 보이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미라 미라 오늘 의미는요. 이거 여러분 그 자켓 때 있잖아요. 한 메이크업인데 이게 살짝 그 좀 굉장히 고스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보기만 해도 좀 분위기 있고 의미는 여기에 메이크업 쌤들 이름이 담겨 있고요. 너무 좋아요. 잘 나온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여러분. 오, 다음은 신전신이 남아 있어요. 저는 오늘 두 번 찍는데 일단 하나는 클리어했고요. 신전신에서 또 어제 입은 드레스로 똑같이 다시 해야 됩니다. 그 전에. 밥을 먹으러 가볼까요, 여러분? 가볼까요? 안녕! Yeah, live it up. 무의미해. 별버둥 치네. 같은 곳에 머문 듯해. 다시 끝없는 갈증을 낳는 채 신기를 쫓아도 거기에 넘는데 허물은 찰나 완벽한 환상 현실을 가린 채 가죠? 어려운데 전 슬프면 내면으로 삭히는 편인데 드러내야 하는 그런까지 잉잉잉 어렵네요. 모르겠어요. 그냥 약간 그런 드라마 같은 거 떠올렸어요. 그 모르겠어요. 그런 거 저한테 묻지 마세요. 이제 퇴근입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 퇴근해도 되나 잘 모르겠지만 괜찮아요. 열심히 했으니까. 일단 남은 우리 일단 가연이도 이제 두 컷 저녁에 남았고요. 다미도 남았는데 다미야 화이팅. 왜냐면 다미는 진짜 추위를 잘 타는데 오늘 진짜 춥거든요. 다미가 야외 촬영이 있을 거예요. 다미야 화이팅. 퇴근할게요. 하하.
감사합니다. 우리 수아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수고하세요. 지금 멀티간대요. 일단 들어갑니다. 화이팅. 전 지금 퇴근 안 해요. 지유랑 같이 갈 거예요. 저는 어제 오늘 제가 촬영한 거는 끝났습니다. 이 크로마키에서의 신전이 어떻게 나올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제가 유토피아에 왔지만 좀 기쁘지 않은 왜인지 여러분들 뮤직비디오 봐주세요. 비하인드 이번에 좀 되게 알찰 것 같아요. 개개인마다 이 촬영하는 게 많아가지고 저 이번 뮤비가 굉장히 기대됩니다. 이번에는 그 각 방에 그런 게 좀 많나 봐요. 아무래도 이번 앨범이 좀 각자의 내면의 그런 유토피아를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멤버들의 유토피아를 보여주고 이런 걸 하게 된 것 같은데 너무 기대됩니다. 저 비하인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싶거든요. 그래서 말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들리니 텔레파시 보내볼게요. 김재야 파이팅. 재야 니가 제일 예뻐. 받았어. 니가 제일 예쁘다고. 한 마리의 나비 같은 요정이 서 있어요. 굉장히 파워 워킹을 시전하고 있죠. 바로 제 자기예요. 간다. 페인 모드 땀년 내가 누군지 아니 김치 유다 김치 유다. 나 지금 이거 그러면 저기요 손을 저기요 조금 아이 진짜 이거 무슨 이거 찍는데 재미없고 감흥 없어 어떡해. 이거 무슨 멀칭이야. 어제 그냥 언니들한테 삘 받아서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그 삘이 안 오는데. 숨은 비밀을 봐 어드 아이 더 깊이 빠져드 아이 마이 다 그럴 듯한 거짓마 저 지금 굉장히 민망해 죽겠으니까 다 나가주실래요? 저희는 이제 퇴근할 거예요. 네. 와 즐거운 퇴근 시간. 우리 시연이, 담이, 가연이 화이팅. 마지막까지 우리 스태프분들도 화이팅. 저희 옷 갈아 입고 집에 갈 건데 수고하세요.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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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드 아이 뭐 의미해 별버둥 치네 같은 곳에 머문 듯해 다시 가점 낸 갈증을 낳는 채 신기를 쫓아도 거기엔 없는데 아무런 찰나. 오랜만이에요. 아니 어제 춤만 추고 갔더니 근육통에 걸려가지고 자는데 제가 원래 일자로 오다가도 진짜 이렇게 자다가 몇시지? 하면서 이렇게 자고 근육통에 시달리고 있어. 여러분 준비 운동은 필수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달려와서 한복을 입었는데 너무 예쁘게 나왔어. 이따가도 기대해주세요. 야외에서 만나요.
저는 방금 출근을 했습니다. 방금은 아니고 한 시간 반 전에 와서 준비하고 이제 트램폴린 뛸 거예요. 제가 데자부 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구두를 신고 뛰어보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몸을 좀 빨리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근무 때문에 무척이나 뭉쳤거든요. 온 몸이 지금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있어서 몸을 풀어봐 주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주세요. 이거는 절대 좋아. 나 잘 돼? 이해는데 왜 앉아줬어? 안 찾았어요. 찍어 있는지. 오! 오케이. 잘 나왔다. 네. 얘들아. 언니는 촬영 10분 만에 퇴근을 한단다. 너희도 잘 되길 바랄게. 야, 내가 10분 만에 분량을 뽑았길래 이렇게 빨리 끝난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아니죠? 저죠? 저 가볼게요. 수고하셨어요. 유미 기대될게요. 요거? 안녕, 화이팅! 근데 우선 슬프게 찍었는지 우선 모니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어떻게 슬퍼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옆에 조명해주시는 분이 슬픈 일이 많이 없으셨나 보네. 그냥 다음 뮤비에는 좀 더 나은 연기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세트로 넘어가야 되는데 당연히 찍고 그때는 또 색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진짜 오랜만에 하는 스타일이랄까? 기대되시죠? 그럼 뮤비를 먼저 보고 오세요. 그러면 힌트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메이킹 때 다시 만나도록 해요. 조급히 조급히 변하길 바랬던 나 이상적인 걸 조금씩 조금씩 사라져가는 걸 뭐 나를 따라만 오는 줄 알았던 그림자를 따라가는 듯이 수고했어. 네. 수고했어. 수고했습니다. 네. 네, 야외에서 버스 씬이 끝났습니다. 네, 이로써 저는 이제 촬영이 다 끝났고요. 저의 분량은 가연이를 기다렸다가 같이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짜 추웠는데, 네. 정말 패딩 입으시고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언니들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났죠. 너무 추워서 입이 떨려. 그리고 이거 막 붙여가지고 말하면 떨어질 것 같아요. 어때요? 이게 뭐냐면 약간 뭐라고 설명을 할까? 이모티콘 얼굴을 붙였는데요. 이 여러 가지 감정을 좀 표현해봤어요. 이 뮤비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어떻게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조명 때문에 눈을 가려 오다 더 깊이 빠져들어 소다 더 클 듯한
다들 제가 이 이틀간의 뮤직비디오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모두 모두 수고했다. 멤버들도 수고했고 가연이도 수고했다. 수고했다. 이번에 좀 상처받고 슬픈 역을 좀 많이 했는데 잘 나왔을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도전도 했고 썸녀는 이쁘게 봐줬으면 좋겠고. 또 언제 만날까? 우리는 음방 첫 번째 비하인드에서 만나요. 안녕.